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오랜만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 야,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와, 얼마만이지? 거의 뭐 9개월, 10개월 된 것 같은데 요니보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바로 쉰타. 이거 제가 9개월 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렸었죠. 그때는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요니보이의 그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던 음원을 제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식 뮤직비디오가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야, 요니보이. 아, 진짜 잘하는 아티스트죠.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쉰타라는 노래가 그때도 저는 되게 좋게 들었고, 다만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나오는 버전은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 버전과는 조금 다른 피처링이 있는 버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피처링에 쉬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 보컬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제가 가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 가사가 올라가져 있길래 가사를 해석해 보니까 굉장히 스윗하고 달콤한 R&B 힙합 넘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볼 겸 해서 이제 오피셜 뮤직비디오로 다시 태어난 요니보이의 쉰타 피처링 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게 멜로디가 되게 저는 되게 친숙해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의 R&B 힙합 음악에서도 약간은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바이브들이 이 곡에는 많이 있었거든. 마피아 씻이야 완전히? 가사가 되게 좋네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어때요? 나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날 연주해줘. 나는 그녀에 대한 노래를 썼어. 내 유일한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 가사가 스윗한데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좀 빡셉니다. 아, 이분이구나. 아, 이분 누구예요? 목소리 되게 맑고 귀엽다. 좀 특이한 보컬리스트. 약간 목소리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R&B 힙합 아티스트 여성분 중에 미노이라고 있는데 약간 미노이의 바이브도 느껴져. 이분 목소리에서. 가사는 특별히 그렇게 막 인상 깊은 건 아닌데 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되게 스윗하게 보여.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걸 알아. 나는 그렇게 너가 나를 기다려주길 바래. 이미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었어. 좋아요, 좋아요. 되게 총격전이 인상적인 비디오네. Forever young. 이거 무슨 GTA 하는 거 같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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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보이는 좀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때로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염세적인데 굉장히 또 운치가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고음이 아니고 이렇게 저음에서 흐느적 흐느적 하면서 이렇게 싱잉 랩처럼 이렇게 뱉어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읊조리면서 뱉는 거는 너무 인상적이다.
드디어 결혼식이야. 총격전이 끝나고 곧바로 결혼식으로 직행하는 거야? 어, 굉장히 빠른데요? 노래 가사처럼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잘 봤습니다. 9개월 전에 들었을 때도 참 이게 느낌이 좋았던 음악이었는데 여기 새로운 보컬리스트 분이 피처링으로 들어가니까 더 사운드가 풍성해진 것 같고, 피처링으로 들어간 쉬? 이분 진짜 목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 완전 반했어요. 막 귀엽고 맑고 감각적인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좀 되게 총격전이 나오는 씬이 뜬금없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 추세가 가사의 전개 방식대로 막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토리라인이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 확실히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보면 이렇게 가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개 방식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네. 되게 좋아요. 아, 요니보이는 아 진짜 제가 들어도 뭔가 이런 아티스트가 존나 멋있는 게 래퍼로서의 탤런트도 있고 이렇게 뭔가 R&B적인 사이드에서도 보컬로서의도 재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로 오고 갈 수 있는 아티스트라서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더 많은 음악들을, 더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려줄 거예요. 가끔은 이런 거지. 위켄드 같은 경우도 요즘 트랙들 보면 물론 뭐 위켄드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잘 부르긴 하지만 읊조리는 듯한 약간 싱잉 랩 같이 랩 뱉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는 진짜 이게 위켄드가 보여줄 수 있는 바이브가 정말 다양하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그런 느낌이야. 확실히 요니보이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